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스페신저를 할 거고요. 아들을 써서 바로 던전에 가도 되는데, 일단 이쪽에 저 위에 보물상자가 하나 있어요. 컨트롤러 인지 컨트롤러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땡기는 소리 났는데 일단 보물상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는 그 숲의 신전을 마무리하는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침루피를 얻었고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찌르기로 공격하고 마무리 공격으로 끝냈고요. 여기 아마 나침반이 들어있을 텐데, 생각이 맞았네요. 자, 이제 맵을 확인해보면 오른쪽에 보물상자가 2개 있고 왼쪽에 3개, 그 다음에 왼쪽 방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이겠죠? 아니네, 반대쪽에 왔습니다. 이쪽 방에 이 그 푸테기한테 폭탄을 먹여서 넘어가기 쉽게 해줬고요. 전에 여기 왔다가 그냥 갔었는데 저기 부를 거야. 저기 뭐지?
동물 상태에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서 첫 번째 보물 상자를 첫 번째는 아니구나. 아무튼 보물 상자를 하나 모았고요. 이쪽 방에는 이제 볼 일이 없으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먹일 수 있습니다. 역시 야숨이랑 확연히 다른 게 떨어져도 데미지가 없어요. 야숨이었다면 하트한 하나 두 개 정도는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점프 버튼이 아예 없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자동 점프의 매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컨트롤러는 이런 게 좀 이런 거라고 하기 좀 그런데 컨트롤러에 짜증나는 점은 다른 거예요. 사실 바닥에 보니까 Z자가 있으니 Z자대로 바람개비를 지목해서 돌려주시면은 문이 열리네요. 보물 상자 크기부터 다른 게 보스 방 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 표시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여기 구멍이 있네요. 무사히 보물 상자를 획득했고요. 지금 옆에 방에도 보물 상자가 있다고 표시되니까 이동하겠습니다. 저번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데 같은데 여기 있네요. 다리가 끊어져서 가리고 있어서 못 보고 지나쳤던 것 같네요. 거미가 계속 방해할 테니까 오늘 거미줄을 끊어버리고요. 나한테 오네. 물로 빠질 줄 알았는데
효과음을 들어보니까 저기 거미가 따라오다가 물에 빠졌나봐요. 지도를 보니까 저기 왼쪽 방을 아니지 오른쪽 방? 오른쪽 방에 그 나가는 통로 쪽에 원숭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지도를 보니까 여기를 가려면은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저거를 아까 못 봤나봐요. 어쩔 수 없죠 뭐. 가야죠. 원숭이가 있어야 보스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왔고요. 고블린 정도야 뭐 두 대면 죽고. 센서가 계속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센서를 좀 센서바를 다시 조정을 했고요. 보스전에서도 저러면은 될 텐데 일단 이쪽이 전에 중간 보스 방이라 길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죠. 돌지만 우와. 그러면은 다시 왼쪽 방으로 넘어가서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좀 일찍 확인을 해서 저기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은 만했네요. 원숭이가 따라오라고 하네요. 팔로미?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여기 와서 열쇠만 먹고 갔던 그녀인 것 같네요. 원숭이가 부르는데 일단은 양쪽 방에 원숭이가 있으니까 고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장에 숨어 있었네요. 아무리 공격. 거미는 귀찮은 존재라서 죽여줘야 됩니다. 사실 거미는 이로운 곤충인데
저 둘 중에 하나가 함정일 텐데 여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 있다. 어, 떨어졌네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지? 안 올라가네. 아까운 기름이 계속 달고 있습니다. 마이크 고정하는 게 얼마 전에 번질러져가지고 별로 밟았거든요. 그래서 턱에 기대놓고 있는데 목에 쥐날 것 같습니다. 이랑 안 싸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 위 컨트롤러를 휘둘면은 공격인데 안 돼요. 누워서 할 수 없는 게임. 그쵸? 여기는 그리고 어, 하트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나요? 어. 옆에 방은 지금 자물쇠가 있어서 열쇠를 얻어야 진행이 되니까 일단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딱 봐도 자리가 두 개 비어 있죠? 지금 이동 중이 아닌데 A 버튼을 누르면 구르기를 시전하고 있어요. 구르기 판정이 된다는 소리인데 일단 거미를 잡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오, 하트 세 칸밖에 안 되니까 목숨 관리가 매우 필요하죠. 제다 게임은 난이도를 올리면 하트 소비량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초반에가 매우 힘든 게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초반에 생명력이 없는데 적들의 공격이 세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포기할 정도의 난이도는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컨트롤러가 계속 말을 안 듣네요. 일단은 여기 깨라고 있는 것 같은데 깨주고
저기 지금 꽃이 가로막고 있는데 보물상자가 있어요. 위 컨트롤러를 큐브 컨트롤러를 사와야 되나. 센서가 더럽게 인식이 잘 안되네요. 지금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저 아래로 컨트롤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왜 데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로 올라왔고요. 탄을 들고 앞으로 던져줬습니다. 원숭이를 마저 보였고요. 어 뭐야? 깜짝 놀랐네. 해달라. 일단 이쪽 방도 지금 다 들은 것 같은데 열쇠가 열쇠 나왔구나. 이제 원숭이 한 마리만 더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돌려놓고 가면 편하죠. 지금 컨트롤러 휘둔 적이 없는데 혼자서 가로흔들고 있어요. 너 왜 거기 걸려있니? 끼었네요. 뭐지? 자살하지 마. 당황스럽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혼자. 그냥 뭐 위치가 안 좋아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네요. 지금 컨트롤러 위로 가 있는데 전 바닥을 향해 내리고 있어요. 아, A 버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방향키를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A 버튼 눌렀다고 앞으로 구른 거였네요. 이쪽은 지네바시니까 그냥 꺼내서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은 지네. 숲이라 그런가? 숲이라 그런가? 벌레가 엄청 많네요. 근데 올라가면 분명히 거미가 있을 건데.
부메랑 던지고 A버튼 누르는 걸 좀 고쳐야 되겠네요. 역시 젤다는 풀몬베도 하트를 줍니다. 이번에 또 눌렀는데 영상으로 바꾸면서 안 굴렀어요. 보물상자. 자, 그러면은 지금 보물상자는 다 얻었고요. 보스방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트도 지금 세 칸 다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면 되겠어요. 건너뛰고 싶은데. 원숭이의 뭐라고 해야 되지? 흔들그네? 줄다리기? 여기 지금 타이밍 게임이라 타이밍을 맞춰서 점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좀 보물상자 다 먹었거든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방 들어가는 거는 건너뛰기가 안 되네요. 그래도 등장시는 건너뛰기가 될 테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물 입에다 넣어주면 되는 심플한 그렇지 않나요? 심플한 게임인데 처음 보스라 그런가 긴장감이 전혀 생기지 않네요. 일단 좀 노차하죠. 보통 저렇게 서 있으면 미친 듯이 공격해야 되는데 메인이 나오셨습니다. 저 폭탄이 없어가지고 원숭이가 아마 폭탄 들고 올 텐데, 그때까지 보러 오려야 돼. 원숭이가 나오나 봅니다. 빨간 엉덩이를 보여주네요. 내가 받으면 안 되는데. 폭탄은 옆에 있는 내가 먹었네. 아이고. 때렸다.
바닥에 눈깔? 눈이 달려 있는데 저게 흡수거든요. 저걸 때려줘야 돼. 어이씨, 누굴 건데요? 원숭아 어딨니? 왜 나한테 오니? 어, 맞았다. 오, 깼습니다. 첫번째 던전이 숲의 던전을 깼고요. 얼추 한 30분 전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뭐 나머지는 보고 나가야죠. 미드나의 가면 조각이 나오네요. 조각이 꽤 커 보이는데 관심이 없지만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그릇을 하나 먹고 드디어 생명의 하트가 네 칸이 됐네요. 보물상자부터 회수했으니까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